크리머가 첨가물로 만든 가짜 크리머예요. 가짜 기름이랑 같이. 그렇죠. 거기 우유 없어요. 오히려 위에서만 있고요. 첨가물 위에서만 있고요. 그래서 그 초콜릿도 진짜 저도 이거 작가님 그 대학생 때 책 읽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초콜릿 가공품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아, 초콜릿 가공품. 네. 초콜릿 한번 설명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초콜릿도 이제 제대로만 만들면 굉장히 좋은 가공식품입니다. 아. 사실 과자 중에 항산화력이 있는 식품은 초콜릿이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체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초콜릿이. 네. 제대로 만들어요. 초콜릿일 경우. 예, 초콜릿에서 항산화력이 완성이 되려면 꼭 들어가야 되는 물질이 있어요. 코코아 버터라는 카카오 열매에 들어있는 천연 유지예요. 유지가 굉장히 고급 기름이에요. 좀 비싸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저급 초콜릿은 그거 안 씁니다. 안 쓰고 네. 인공 경화유로 네. 코코아 버터하고 물성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쓴 그런 가짜 버터를 써요. 이제 업계에서는 대용 버터. 대형 버터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초콜릿 여기에 이제 또 뭐 설탕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종류의 유화제, 네. 뭐 향료, 뭐 이런 그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요. 이런 초콜릿은 서양에서는 진짜 초콜릿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초콜릿을 갖다가 준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준 네. 초콜릿, 저급 초콜릿이라는 뜻인데 말을 바꿔서 준 초콜릿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초콜릿, 뭐 발렌타인데이 네. 뭐 선물로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네. 그런 준 초콜릿이고. 이 준 초콜릿을 비스켓이나 뭐 쿠키 아니면 빵 아니면 캔디 이런 데하고 같이 묻혀서 입혀서 아니면 안에 집어넣어서 만든 이런 그 복합 제품이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초콜릿 가공품이에요. 요즘에는 떡에도 초콜릿을 발라서 만든 네,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초콜릿 가공품인데 그런 거 다 좋은 초콜릿이 아닙니다. 준 초콜릿입니다. 그런 항산화로 오히려 유해성만 있고요. 첨가물이 유해성만 있고요. 그래서 초콜릿은 꼭 첨가물 쓰지 않고 쓰더라도 네. 아주 극소수로 필요한 양만 적게 쓴 그런 초콜릿을 이제 서양사람들이 리얼 초콜릿이라고 해요. 그게 진짜 초콜릿이라는 네. 뜻이죠. 네. 대개 코코아 성분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먹도록 그게 진짜 좋은 초콜릿이니까 그런 걸 권하는데 그런 초콜릿은 좀 쌉쌀한 맛이 좀 뜹니다. 그 쌉쌀한 맛이 좋은 거예요. 그 맛을 즐기시자고요. 그게 좋은 초콜릿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준 초콜릿하고 초콜릿 가공품은 이게 사실상 같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초콜릿 가공품은 그게 준 초콜릿에다가 다른 과자나 다른 식품을 같이 결합시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준 초콜릿은 이제 초콜릿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초콜릿 자체. 그리고 거기에 뭐 과자, 빵, 뭐 비스킷, 떡 같은 거 같이 네. 캔디 이런 거 같이 묻힌다든가 네. 뭐 어떤 결합시켜서 만든 그런 거 있죠. 뭐 아주 길쭉한 비스켓에 네. 예, 11월 11일 날 네. 아이들을 즐겨 먹는 거 네. 있죠. 그런 네. 것도 초콜릿 가공품입니다. 거기에 바른 것도 초콜릿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먹는 과자라고 할 수 있는 거 무슨 파이라고 있는 거죠. 빙그랗게 네. 생긴 거. 네. 그것도 대표적인 초콜릿 가공품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코코아 버터가 이제 비싸니까 코코아 버터를 빼고 다른 걸 넣기 시작한 싸구려 거죠. 싸구려 저급 유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설탕 넣고 이제 한 것을 이제 우리가 준 초콜릿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가님 그 인터뷰 쭉 하면서 결국엔 천연이 비싸니까 천연과 비슷한 맛을 내려고 합성 첨가물을 쓰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진짜 너무 비싸니까 가짜를 먹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그 이제 벌써 꽤 됐죠 벌써 그 이제. 광부들이 광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갇히면서 이제 생존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 예. 네, 그때 이제 그분들이 커피믹스를 먹으면서 버텼다. 그래서 이제 커피믹스가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그 기사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럼 위기 상황이 오면은 네. 식량이 다 떨어졌다. 네. 그게 위기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생명을 연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에너지원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먹어야죠. 커피믹스. 그거 사실 고에너지 식품이에요. 설탕이 무척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설탕은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기름도 그 유지잖아요. 네. 고에너지 식품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먹어야지.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아, 인스턴트 라면 가져가서 먹어야지. 먹어야죠. 예. 아, 먹을 거예요? 먹어야죠. 아, 그런 데는 예외죠. 근데 평상시에 늘 인스턴트 라면 먹는다? 큰일 날 일이죠. 커피? 아니, 생명, 사람을 살린 식품이야. 나 이거 먹을래. 계속 그거 먹어요? 커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커피믹스 네. 얘기? 네네. 네. 그것도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피믹스 네, 네. 보시면은. 네. 커피, 설탕, 크리머. 그죠? 네.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인데. 네.
동결건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커피 들어있는 영양분 거의 그대로 서로 있어요. 비록 인스턴트 제품이긴 하지만은 그 커피 괜찮아요. 항산화력도 있어요. 괜찮아요. 좋은데 문제는 설탕입니다. 정제설탕이죠. 그리고 설탕보다 더 나쁜 게 사실은 크리머. 크리머가 첨가물로 만든 가짜 크리머예요. 가짜 기름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 우유 없어요. 그거 우유를 연상하시면 큰 오해예요. 우유 맛을 내는 거네요. 우유 맛을 내고 우유 모양만 주는 거죠. 우유의 그 분유. 네. 분유 효과만 줄 뿐이에요. 영양은 없고 네. 해로운 점만 있는 그런 그 커피 크리머. 그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커피 믹스도 사실은 거기에 이제 커피는 인스턴트도 좋다 이거예요. 네. 거기에 설탕 비전 설탕 쓰고 네. 크리머도 진짜 우유로 만든 크리머 쓰고 그렇게 해서 커피 믹스라면 아 좋죠. 그렇게 만든 커피라면. 근데 커피라면 사실 블랙으로 마시는 게 진짜 좋죠. 커피의 맛을 아는 사람은 되게 블랙으로 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 써서 못 드시겠다면 비정제당으로 다 단맛을 좀 가미하자는 말씀.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네. 한 가지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정 네. 비정제 설탕도 그렇고 이제 아까 조천도 말씀드린 그 비정제 액당도 그렇고 네. 좋은 비정제 당이라고 해서 좋은 당이라고 해서 그냥 밥 먹는 식으로 마구 퍼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어디까지나 가공한 거기 때문에 네. 자연의 미량염들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상당량 손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설탕 대용으로 아니면 물엿이나 액상과당 대신에 조청 쓰는 정도로 이렇게 이용하자는 얘기지 좋은 당이라서 마구 그렇게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제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위 업체가 1위 업체를 한번 이제 저격을 했다고 했나? 그 이제 카제인 나트륨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 카제인 나트륨에 대해 아시나요? 혹시? 예, 그것도 저지수가 네. 지금 잘못된 막 셀링 포인트죠. 네. 예, 사실은 후발 업체가 네. 따로잡기 위해서 쓴 전략인데 이제 크리머에 보면은 이제 카제인 성분이 좀 들어가요. 카제인이 물론 우유에 단백질 네. 성분이지만 그거 우리 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단백질이거든요. 오히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크리머에는 카제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안정제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 특히 이제 모짜렐라 씨 같은 치즈 늘어나는 물성도 주고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제 대개 이제 기존의 커피 크리머에는 카제인 나트륨을 썼어요. 네. 카제인 나트륨. 네. 카제인 나트륨은 합성 첨가물로 분류돼 있어요. 그게 합성 물질이에요. 네. 카제인에다 나트륨 성분을 결합시켜서 화학적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이 카제인 나트륨은 그렇게 해롭지는 않은 거예요. 나트륨만 조금 더 첨가됐을 뿐이에요. 네. 그게 카제인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카제인 나트륨 대신에 그냥 카제인만 쓴 거예요. 나트륨을 뺀 거고. 나트륨 빼고. 아. 야, 카제인 나트륨 우리는 안 썼다라고 떠들어댄 거예요. 실제로 더 나쁜 거는 거기에 유화제, 색소, 뭐 산도절제 이런 것들이 나쁜 건데 다른 정제가 없는 이게 나쁜 건데 네. 설탕 이게 나쁜 건데 그런 걸 그대로 똑같이 쓰면서 카제인 나트륨만 빼고 카제인으로 대신 떠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인간이고 아무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상 큰 그건 그쵸. 없는 거네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소비자들한테는 예, 카제인 나트륨 대신에 카제인으로 바꿨는데 네. 거의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홍보를 위한 그렇습니다. 네, 그냥. 예.